자, 연습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움직여주세요. 한쪽으로. 근데 지금은 손을 안 썼지만 상대방이 한번 안녕하세요. 박서범TV의 박서범입니다. 자, 오늘은 호주에서 오신 게스트 사범님을 한번 모셔봤는데 어떻게 자기소개랑 체육관 소개 좀 부탁드리죠. 네. 저는 지금 호주 멜버른에 있는 강영구 사범이라고 하고 현재 브라운벨트고 제 팀 소속은 진리메이로 입니다. 아, 예.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부탁해가지고 이제 잘 하시는 거 기술 한 가지만 소개해달라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오늘 한 가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어떤 기술 보이실 건가요? 오늘은 클로즈 가드 컨트롤 하는 거랑 기술이 하긴 좀 애매한데 초보자분들이 클로즈 가드 잡았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컨트롤하고 기회가 있으면 스윕이나 어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간략하게 클로즈 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발목 엇갈려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드라고 하죠. 근데 보통 안 하게 되는 게 잘 뚫리니까 이것도 잘 안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근데 일단 클로즈 가드를 헤비하게 무겁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디테일을 몰랐었는데 이거를 알고서 사용을 하니까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일단은 뭐 뜯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내 발목 끝을 발끝을 밑으로 내리고 엉덩이를 하늘로 올려야지 상대방 엉덩이가 무거워져요. 그러면은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무거워지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제가 발을 내리고 엉덩이를 올린다는 거는 상대방이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제 클로즈 가드를 풀 때 보통 이 프레임을 엉덩이에 넣어서 뜯고 막 하잖아요? 그게 좀 불가능해져요. 네. 다리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가장 좋은 거는 막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팔꿈치 뜯고 해서 상대방을 만든 상태에서 사이드로 간다거나 아니면 하이가드 가고 여기서는 뭐 오버홉도 있고 아니면은 다리 올려서 뭐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러버가드도 있고. 근데 일단 컨트롤 어떻게 하시면 연습하실 때 엉덩이 하늘로 올리시고 지금 상태는 제가 상대방 프레임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단단해요 이게. 그래서 올리신 상태 상대방이 움직이려고 할 때 네. 움직이려고 할 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연습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움직여주세요. 한쪽으로. 근데 지금은 손을 안 썼지만 상대방이 한번 움직여보세요. 제가 손을 잡았으면 이게 그냥 쳤을 때 상대방이 확 넘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머리를 들어서 네. 이거는 디테일하게 그러는데 그럼 보통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기술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엉덩이 올리고 상대방이 보통은 다리 하나를 먼저 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라워 스윕 있잖아요. 그냥 잡은 다음에 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확 제껴버리면 이제 이 다리가 멀 때도 있고 잡았을 때 안 넘어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넘기려고 할 때 무릎을 바깥으로 빼고 막 이러니까 예 네. 이러면 안 넘어가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 넘어가면은 이 손으로 여기 반대쪽 바지끼 안쪽을 잡아요. 그다음에 이쪽을 살짝만 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요거 잡으면 내가 땡기면서 치는 순간 상대방 무릎이 베이스를 잃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요? 올려놓고 상대방 다리 세우면은 안 넘어가죠? 그때 이 손으로 엉덩이 밑으로 들어가서 잡으세요. 그다음에 방법은 그냥 되게 쉬워요. 엉덩이 세운 거를 내리면서 내 무릎이 전쪽으로 항상 수입은 팔 잡은 쪽으로 가니까. 넘기시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클로즈 가드의 장점은 수입하면 일단 6점이죠. 네, 수입하고 네, 보통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 벨트 분들이 클로즈 가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요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컨트롤하는 방법은 올리시고 상대방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어 주세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거 하기 전에 이미 무너뜨리고 저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걸 연습할 때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 잡았다 하더라도 흔들 수 있는데 다리를 세우면은 플라워 바로 가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손을 바꾸세요. 밑으로 네, 무릎을 저쪽으로 가는데 약간 밑줄에서 상대방이 꼬꾸라지게 하신 다음에 끝까지 올라가시면은 이제 6점 되는 거죠. 네. 네. 플라워 스윕이 이제 또 다른 디테일이 있네요. 여기 원래는 이제 세운 발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반대쪽 안쪽 잡는 거는 또 이게 새로운 방법인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호주 체육관이 어디 계시다고요? 저는 멜버른에 있고요. 멜버른 좀
아, CT에서 조금 외곽 쪽인데 자세한 주소는 제가 네, 여기다가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네, 혹시나 저희 시청자분들이 호주에 계신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호주에 계시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운동 너무 재밌었고 네. 네, 자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